배색을 하면서 한 단을 거의 다 뜨고 이제 끝에 세 코만 남았는데요. 이 끝부분에서 배색실하고 바탕실을 엮어줘야 다음 단에서 이 배색실이 느슨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뜨실 때는 그냥 흰색실 뜨고, 마지막 한 두세 코 전에 여기는 계속 흰색실로만 원래 뜰 거잖아요. 그럼 분홍색이 여기 붕 떠버리게 되거든요. 그러면 흰색실을 분홍실에 걸쳐지도록 해서 다음 코를 뜨시면 돼요. 이렇게 한번 떴으면 이번엔 다시 아래로 가게 해서 뜨면 이 분홍색실이 걸쳐져 있게 돼요. 그래서 지금 흰색으로 두 단을 더 뜨고 그 다음에 분홍실을 쓸 건데 그럴 때 분홍색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. 만약에 여기서 끝내고 바로 그 다음 걸 뜨게 되면 선이 이렇게 늘어지게 돼요. 그래서 시작과 끝부분에는 배색실하고 바탕실을 한두 코씩 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도 맨 처음에 엮어줬죠.